자, 야구로 배우는 재미있는 수학, 야구 수학 다시 돌아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장래 아나운서 각수단이고요.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분, 우리 한태훈 매니저님 모실게요. 네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지난번에는 저희가 또 거속시 배워봤어요. 그리고 이제 영상이 올라갔죠? 네. 그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컨텐츠 팀에 인턴 있죠? 네. 박민호 인턴이 영상을 보더니, 그리고 이제 조회수를 보더니 이 정도면 아무도 안 본 거 아니야. 아! 분발해야 됩니다, 지금. 분발해야죠. 네. 그래서 오늘은 진짜 아, 조금 더 유익하고 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내용으로 다가가야 되거든요. 예, 예. 조심스럽게. 오늘 어떤 내용을 한번,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? 저번에는 공의 속도를 알아봤으니까 또 오늘 회전. 회전. 네, 공이 돌아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.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축구 선수들이 무회전 킥을 하잖아요. 이렇게 회전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야구공이 이렇게 돌면서 가는 거예요. 돌면서. 이 회전에 관련해서. 이거 궁금합니다. 회전수도 제가 알기로는 투수분들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또 좋은 공에 들어가는 요소 중에 또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. 야구 트렌드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또 익히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단위부터 알아보면은 단위. 네, 회전에 이제 단위가 있는데 이제 RPM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? RPM이 자동차 RPM 좀. 네, 맞습니다. 엔진 할 때 RPM. 네, 그래서 뜻은 이제 revolutions per minute이라고 이제 1분당 돌아가는 회전수, 시속이랑 비슷한데 시속은 1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 그 속도를 말하는 거고, 그렇죠. RPM은 1분당 회전, 공이 회전하는 그 회전수를 말하는 거에서 RPM이 많으면 크면 이제 같은 시간 동안 이제 회전을 더 빨리 한다는 뜻이죠. 그래서 작년 패스트볼 직후에 이제 평균 회전수를 알아봤는데 그게 2250 RPM 나왔어요. 그래서 1분당 2250번 이렇게 회전한다는 그 뜻인데요. 그래서 일반 이제 가정용 선풍기를 보면은 대략 이제 1300rpm. 그러면 그 선풍기보다 훨씬 빠른 거네요. 네, 그래서 체감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또 공이 빠르게 회전한다는 것은 저희가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작년 이 리그 전체 투수들의 평균이 2250이다. 네, 예. 그럼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한데. 네, 또 저희 선수들도 알아봐요. 네. 우리 팀. 우리 팀. 네. 선수들. 우리 선수들. 네. 그렇게 일단 명하겠습니다. 우리 팀 선수. 우리 팀 선수를 보면은 하재훈 선수가 가장 높았는데요. 역시 하재훈 선수는 대략 2500rpm으로 리그 KBO 리그에서도 이제 최상위권을 이제 있었습니다. 공이 빠르고 빠른 것뿐만 아니라 회전수가 좋기 때문에 최상위권으로 되어 있고요. 또 이제 정영일 선수, 정영일 선수도 2480 정도로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어 있고요. 와, 되게 높네요, 진짜. 또 다른 선수들은 이태양 선수도 2400, 또 이건우, 김태형, 오원석 선수도 2300 중반대로 모두 이제 좀 회전수가 높다라고, 직구 회전수가 높은 선수들로 이제 속하는 선수들이죠. 아, 오원석 선수까지? 네, 오원석 선수. 제주도 갔다 오셨던가요? 네. 보셨을 때. 네. 올해 조금. 네. 더 기대가 됩니까? 제가 소기포 캠프를 2주 정도 참가를 했었는데 그래서 불펜도 이제 좀 보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, 오원석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직구 회전이라든가 다른 회전수도 계속 잘 나와서 기대가 됩니다. 그 다음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? 근데 또 지금은 이제 패스트볼을 봤는데 패스트볼보다 더 빠르게 회전하는 구종이 있어요. 있나요? 네, 그게 커브인데 사실 커브가 더 회전수가 더 많습니다. 이제 커브는 아무래도 이렇게 훅 이렇게 낚아채니까 그 힘이 이제 회전이 더 많이 생겨서 더 높았고요. 그래서 작년 시즌에도 커브는 2330으로 한 대략 200 정도 더 RPM이 높았습니다. 전체 리그 투수들 평균이 커브 평균이 이제 2430 정도. 리그 평균이 2400 되면은 우리 선수들 당연히 또 궁금하거든요. 그렇죠, 우리 선수도 알아봐야죠. 네. 커브는 저희 선수 중에서 이제 박종훈 선수가 박종훈 선수 아무래도 굉장히 높고 3000rpm. 와, 이거는 압도적. 그렇죠, 압도적으로 진짜 이런 선수들 종종 있긴 한데 거의 뭐 가장 높은, 극단적으로 높은 회전수가 많은 구종. 이 박종훈 선수 RPM이 리그 전체에서는 한 몇 위 정도? 거의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래요? 세 번째. 네. 와, 엄청나네 진짜. 예,
박주호 선수 이제 언더핸드 형이어서 이제 좀 공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. 이 회전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이 이제 확확 이제 꺾이는 거죠.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많이 어렵고 상대하기에. 얘 또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? 또 이제 오원석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회전수가 높은 선수예요. 직구, 커브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굉장히 회전수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작년에 커브를 많이 던지진 않았는데 또 그래도 평균이 2,700 정도로 나와가지고 작년요? 예, 예. 굉장히 회전수가 많은 선수예요 기본적으로. 그래서 이제 또 다음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그래서 회전수를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회전수는 당연히 이게 회전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. 이게 회전수가 다가 아닌데 그래도 저희 데이터 보는 저희 분석원들이나 이제 현장에서 선수들도 되게 관심 있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. 그래서 선수들도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으면은 끝나고 와서 회전수 몇 나왔냐, 뭐 오늘 직구 회전수는 어땠냐 이렇게 구속도 물어보시긴 하는데 코치님들이나 현장에서도 회전수 몇 나왔냐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여쭤보셔서 피드백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긴 하나죠. 근데 이 저는 궁금한 게 회전수가 잘 나오려면 네. 이제 선수분들이 당연히 노력을 하시지만은. 네. 어떻게 해야 좀 회전수가 잘 나오는 그런 거예요? 어떻게 이렇게 더 이렇게 싹 잘 긁어야 되는 건가요? 워낙 이게 근데 손으로만 쓰는 투구가 이제 손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온몸을 이용해서 이렇게 던지잖아요. 네. 그래서 자기 몸에 자기 신체 조건에 맞는 그런 움직임을 찾아서 공에 힘을 이제 잘 줘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몸을 잘 쓰고 팔도 잘 쓰고 뭐 엉덩이 뭐 골반 이런 거 온몸을 잘 써서 리듬에 맞게 뭐 각도에 맞게 이렇게 공에 좀 알맞은 이런 메커닉을 줘서 그래야지 이제 공도 스피드도 많이 나오고 회전수도 많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. 그러면 이제 회전수가 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도 뭐 사실이지만 네, 네. 또 한편으로 이게 전부는 아니다 아니죠 라고 네, 하셨어요. 네. 그러면 전부가 아니면은 네.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거든요. 네. 그거는 과연 무엇일지 다음 시간에 그저 우리 팀 커피라도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하나 둘 셋 우리 팀, 팀.